난소과자극증후군의 개념과 치료. 난소과자극증후군이란 난소의 성숙과 배란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난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데, 호르몬의 영향이나 난소의 이상 등으로 인해 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여 배란이 일어나게 하거나 여러 개의 난소가 성숙하게 하는 과배란 유도를 시행한 후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 수정 후 배아 이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OHSS라고 불리는 난소과자극증후군은 배란 유도제에 의해 난소가 지나치게 자극되어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난임 여성의 상당수는 배란 장애에 의한 것이며, 이들 여성의 치료를 위해서는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난소과자극증후군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 여러분의 정확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증상. 난소과자극증후군의 발생 기전은 아직까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나, 정상적으로 난포의 뇌에 존재하는 혈관 활성 물질이 성선자극 호르몬 등의 호르몬에 의해 과하게 자극되면서 더 많이 생성되고, 여기에 배란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염증성 중간 물질들이 더해지면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체액이 혈관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 축적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난소가 커지거나 체중이 증가하고 복강 내에 물이 차는 복수나 흉곽 내에 물이 차는 흉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부팽만과 호흡곤란,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혈관 내부에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농축되고 점성도가 증가함으로 인해 혈액응고 장애나 전해질의 불균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 핍뇨나 심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소과자극증후군이 발생한 대부분의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일부 환자에서는 호흡곤란 증후군, 혈량 감소성 쇼크와 간 기능 장애 등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치료.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침은 주치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매일매일 몸무게, 배둘레,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여 복수가 어느 정도 차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복수가 찬 상태나 혈액검사 결과, 소변량 등을 확인하면서 수액치료를 시행하는데, 필요시 복강으로 손실되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알부민 주사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는 고단백 저염식이를 시행합니다. 한편 복수가 너무 많이 차는 경우에는 복수를 뽑아내는 복수천자를 시행하고, 흉수가 차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흉수를 뽑아내는 흉수천자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난소과자극증후군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